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아, 의사회 네. 회장 그 입틀 얼마 전에 입틀막 예, 당하셨던 분. 그분이잖아요. 지금 자택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아, 예. 뭔 흉이래요, 이건 또? 굉장히 그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신 분인데. 그러게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김태구 위원장, 박명화 회장.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청소년이네. 예.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제가 듣기로 의사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저도 주변에 의사 친구들 많은데 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의사는 대부분 다. 국힘 지지층인데 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물론 국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의 의사가 지금 등록 의사가 14만 명인데 뭐 네. 아주 연세가 많아서 활동 안 하시는 분까지를 좀 제외하면 대략 10만 명이 좀 넘죠. 근데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짠것 같아요. 10만 명을 왕창 때려갖고 나머지에서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당이 남는 장사 아니냐 네. 뭐 이런 전략을 짠것 같은데 예. 아니 그렇다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 안에 있는 비대위 사무실, 서울시 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의사회 사무실, 그다음에 전현직 간부들 휴대전화, PC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회장 을 비롯한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검사 생활 꽤 했습니다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범죄 혐의가 뭘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무슨 죄명으로 이걸 압수수색하나? 근데 반대한 거죠. 막 정권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이유는 그건데 체계. 네. 이거를 논리를 막 베베 꽈갖고 만들어 보자면 네.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업무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병원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인데, 네. 근데 그건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잖아요. 자기가 안 하겠다, 그만하겠다. 근데 네. 이거를 의협이나 의사 선배들이 이른바 사주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의 교사 혐의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게 교사한 건 없거든요. 사주한 게 아니에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인데, 네. 아마도 그 선배 의사들이 소셜 미디어 같은데 네. 전공의들의 이런 집단 사직에 대해서 뭐 공감한다 내지는 응원한다 뭐 이런 거를 올린 것을 교사했다 사주했다고 본 것이 아, 아닌가. 병원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그건 맞겠네. 그러면 제 맞네. 추측이 예, 맞았네요. 우리 의장님 예, 말씀이 맞네요. 맞네요. 근데 그건 억지예요. 억지죠. 세상에 자기 소셜 미디어에 후배들이 그렇게 병원을 그 전공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레지던트 3년차, 4년차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안 하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내지는 위로의 표현을 올린 것을 그걸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 그래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다. 아,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이건 법률가로서는 이렇게 법률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SNS에 네. 저희 우리 장윤선 기자님 3일절인데 그만 방송하지 마고 쉬지요. 네. 이러면 제가 이제 업무방해네요, 이게. 그렇지. 그렇죠. 그런 예, 그런 논리죠. 논리네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나워지고 험악해지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비속적으로 이렇게 아, 하는 이미 그런 건가요? 판단은 끝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들, 자기 편이었던 의사들까지도 갈라치기 하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그린벨트 문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 잘한 유업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해제하겠다고 하잖아요. 진짜 죽었던 박정희가 산소에서 묘소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보수냐라고. 이건 그냥 나라 망치는 행위예요. 네. 행위 자체가. 지금 뭐 군사보호 지역
지역도 여의도의 117배를 다 지금 해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 국회의원들 취재해보니까 거기 해제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비행안전구역이어가지고 개발도 못한다. 왜냐하면 네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하면 국민들이 아 우리 동네 개발돼서 땅값 좀 오르겠네 집값 좀 오르겠네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사실은 그 민주당의 국방위라든가 아니면 환노위라든가 뭐 이런 의원들이 나서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거를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게 민주당이 너무 못 싸워요 지금. 아니,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개혁신당을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21대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거야. 네. 지금 전부 다 지역구에서 네. 동네 명함 돌림이 펴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 열어가지고 네. 상임위별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말 낱낱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수세적 의미의 의제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대선 때 의제들 뭐 문재인 정부 심판론 네. 그다음에 또 뭐 운동권 청산론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어 있고 민주당이 네. 물론 방어를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진보당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당 문제니까. 네. 타당 문제이기도 하고 뭐 진보당 전체를 종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이 운동권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뭐 임종석 실장도 공천을 안 주고 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친문들 중에 일부도 이제 공천을 안 주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혼란도 됩니다만은 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프레임을 차단하려고 했으면 공세적 의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세적 의제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를 끄집어내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거를 못 끄집어낸 거고요. 네. 어제 그 쌍특검법이 제의가 부결되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려면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 그 쌍특검법 제의하는 과정에 김건희 문제라든가 윤석열 문제 계속 꺼내가지고 축구도 빌드업 하잖아요. 계속 이슈화 시키고 네. 이런 것들하고 디올법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 방에 툭 집어넣고 의제 끝나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유가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구에 가서 명함 뿌리기 바쁜 거예요. 상임위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내 경선 네. 준비하느라고 네. 몰랐네 네. 이런 얘기를 아니,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여론상은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를 해놓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경선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평소에 국회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보면 지방의원들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광역 의원 선거구 두 개 합쳐놓으면 대략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은. 네. 그러니까 평소 활동하는 게 특히 이게 21대 와서 점점 더 심해졌는데 국회에 잘 안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최소한만 있어요. 하여튼 상임이나 본회의장에 출석만 잠깐 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지역구에서 특히 대전까지 지역까지는 그런 게 심한데 대부분 지역에서 뭐 하냐면 지방원들하고 같이 어디 동네 잔치 다니고 행사장에 얼굴 비치고 이런 건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거 많이 하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정당 출입 기자 올해에서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인지 구청장인지 뭐 어디 저기 뭐야 뭐 지방만 지방 의원인지 뭐 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잘 알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본인은 국회의원이지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딱 시작하면은 본회의 열리는 날 말고는 안 옵니다. 안 서울에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면 아유 지역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국회를 왜 가 이런 식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정알못이라서 그래요.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아니, 지역구 가서 명함 돌리고 해서 지역구에서 명함 돌리고 해서 다섯 표 10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앙 정치에서 제가 옛날에 모 선배한테 그러니 형 그 지역구 다니지 말고 대표 욕을 해버려 그럼 언론에 한 줄 나 그리고 저기 그때 우리 여당 시절입니다만은 대통령 욕도 한번 해버려 그럼 언론에 나 그게 지역구 100바퀴 도는 것보다 나 근데 그게 정치적 행위라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앙정치에서 언론과 같이 이렇게 맞상대하면서 하는 그 정치적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